네, 안녕하십니까. 홍주식입니다. 자, 2차전지 주요 종목들이 지난주부터 다시 조정권으로 들어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먼저 에코프로를 잠깐 보세요. 요렇게 보시면, 지난주에, 자, 일봉 매도 타점, 자, 여기 파란색 선 있죠, 요거. 요 선을 넘지를 못하고, 또 121선도 위에 있습니다. 자, 이 선을 넘지 못하고, 주가가 지금 다시 21선 밑으로 떨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또 조정이 나오면서, 어디서 반등 나올지 반등의 포인트를 오늘 또 말씀드리고 자 2차전지 주요 종목에 대한 전망 리포트를 또 만들어서 여러분께 보내드립니다. 각 섹터별 그 대장주들에 대한 전망을 차트에서 반등의 포인트를 찍어서 리포트로 만들어서 보내드립니다. 자 그래서 요 아래 연락처 있죠? 요 연락처에다가 2차전지라고만 문자에 딱 써서 보내주시면 주요 종목별로 다 영상에서 설명드리지는 못하잖아요. 그래서 요 리포트를 만들어서 또 여러분께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특히 2차전지 또 갖고 계신 분들 또 어디서 사면 또 반등으로 돈을 벌 수 있을지 또 궁금하신 분들은 요 리포트를 꼭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이라고 봅니다. 자, 특히 초보자분들 2차전지 하면 또 어떤 종목을 봐야 될지 요 2차전지 주요 종목 전망에 대해서 적어놨으니까 꼭 보시고 예, 도움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시 에코프로를 봅니다. 자 에코프로가 지금 지난번에 자 보세요. 참 대단한 게 여기 파란색 선 있죠. 요 선이 바로 일봉 매도 타점입니다. 일찌감치 매도 타점에 왔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는 저항대를 뚫고 한번 위쪽으로 가기를 한번 기대를 해봤었는데 역시 2주 동안 못 갑니다. 어떻게 2주 동안 이렇게 계속해서 9만원대에서 횡보를 했는데 여기서 못 갔다는 얘기는 여기서 팔았다는 얘기예요. 이 밑에서 매수세가 들어와서 그쵸? 여기 빨간색 선 요거는 일봉 매수 타점입니다. 그죠? 다 요거는 제가 여러분께 많이 드려가지고 갖고 계실 거예요. 매수 타점이 밑으로 내려오니까 역시 반등이 나오죠. 그때 급등하듯이 식으로 반등이 나옵니다. 호재가 없는데도 그쵸? 호재가 없고 맹 악재투성인데도 자 이렇게 이 자리만 오면은 또 반등이 나왔다가 여기서 더 뻗어나갈 것 같은데 희한하게 못 뻗어나가죠. 그러니까 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일 설령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어디가 매수 타점인지는 딱 보이실 겁니다. 자 보세요. 제가 여기다 하나씩 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하락 추세가 왔을 때 자 여기 보세요. 일봉 매수 타점에 닿죠. 그 다음에 또 여기 자 매도 타점에 오니까 또 떨어지죠. 자 그리고 또 내려와서 매수 타점 근처에 왔습니다. 자 그러니까 또 급등을 해서 매도 타점에 와요. 자 그러죠. 그 다음에 또 매수 타점 여기 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여기도 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여기까지 또 반등이 나옵니다. 그렇죠. 이번에야말로 한번 돌파를 시도해봤지만 역시 돌파를 못하고 지금 다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그림을 보세요. 여기 보시면 어디가 반등의 포인트가 될 거라고 보이십니까? 여기입니다. 당연하죠. 그죠? 여기만 오면은 반등이 나왔으니까 누가 보더라도 여기서 반등을 기다릴 거 아닙니까? 자 이렇게 반등이 나오고 또 여기 근처 오니까 또 반등이 나오고 여기 왔어요. 21선까지 온 다음에 다시 한번 또 눌리니까 여기까지 또 반등 나오고 자 이번에도 다시 한번 또 내려오게 되면은 이 자리가 바로 또 반등의 포인트가 된다 이겁니다. 아직까지 2차전지는 실적이 뒷받침이 안 되기 때문에 바로 반등이 계속 나와서 지난번처럼 10만원 뚫고 또 이렇게까지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은. 그렇기 때문에 올랐다 치더라도 또 떨어질 거고 또 올랐다 치더라도 또 떨어질 거고 계속 이러한 패턴을 반복을 하면서 하지만 떨어졌을 때 보면 또 안 좋은 얘기가 나오니까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더 떨어질 것 같잖아요. 더 안 떨어진다니까요. 하방 경직성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떨어질 만큼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더 떨어진다기보다는 어느 정도까지 떨어지면 또 반등을 주고 하지만 그것은 반등일 뿐이다. 왜냐하면 제가 강조를 하는 게 딱 하나입니다. 바로 뭐냐면 전고점을 돌파를 해줘야지만 제대로 된 반등과 추세가 나온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기에 고점하고 최고점이 여기입니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고점은 여기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고점은 여기입니다. 네. 자, 그런데 이번에 고점 딱 줄고서 보세요.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러면 세 번째 고점을 돌파를 하면은 그 다음 두 번째 고점까지는 갈 수 있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자, 두 번째 고점을 점선으로 표시를 하면은 어딥니까? 자, 여기 이쯤 되죠. 10만 원을 넘는 자리가 됩니다. 그런데
보세요. 세 번째 고점을 돌파를 했습니까? 못했습니까? 못했잖아요. 세 번째 고점 돌파를 하면은 여기까지도 기대를 할 수 있었는데 못합니다. 희한하게 못해요. 그러니까 다시 또 기다렸다가 이 밑에서 반등 포인트를 잡는 것이 예, 바로 현명한 자리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직까지 2차 전지는 계속해서 올라간다기보다는 반등이 나오면 어느 정도 반등이 나와서 저항대가 오면은 그때는 또 팔아야 된다. 그래서 또 여기서 기다리면은 또 반등 나와서 수익을 낼 수 있다. 만약에 내가 물려있는 상태다. 물려있어가지고 추가 매수를 해서 평당가를 낮추고 싶다. 그러면은 올라갈 때 야 이제 올라가는구나 그러고 여기서 추가 매수를 할 게 아니라요. 그럼 또 물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떨어질 때까지 계속 냅둬요. 또 떨어질 테니까 예, 분명히 올 겁니다. 예. 그러면은 안 떨어질 것 같아도 희한하게 또 떨어집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매수의 포인트로 잡으면 된다 이겁니다. 에코프로로 또 돈 벌 수 있는 자리는 여기다. 이렇게 딱 찍어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포스코 홀딩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 홀딩스 지난 1년 동안에 차트를 이렇게 다 한 번에 보여드립니다. 자 보시면 여기서는 또 하나의 볼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요겁니다. RSI 과매도 지표입니다. 과매도 구간이요. 예, 과매도 구간하고 그 다음에 일봉 매수 타점 그 다음에 또 보세요. 자 여기 과매도 일봉 매수 타점 과매도 일봉 매수 타점 자 보세요. 여기 일봉 매수 타점에 왔죠. 자 그리고 또 여기도 왔습니다. 똑같습니다. 이 자리가 오는 자리가 자 일봉 매수 타점하고 일치가 됩니다. 지금 그 다음에 또 일봉 매수 타점하고 과매도하고 자 과매도로 들어왔죠. 그 다음에 일봉 매수 타점 여기 닿았죠. 자 또 여기도 일봉 매수 타점에 닿았죠. 그 다음에 과매도 구간이죠.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그 다음부터 반등이 나오는데 얘는 일봉 매도 타점까지는 못 올라가요. 예, 좀 예, 무겁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자 이렇게 60일선 부근 자 그 다음에 또 120일선 부근 자 여기서 또 반등이 나도 60일선 부근 자 여기도 60일선 부근 자 60일선 부근이 그동안의 저항대였는데 이번에 전저점을 안 깨고 여기서 반등을 줬습니다. 그쵸? 여기서 반등을 줘서 자 이번에 여기서 어떻게 해요? 저점을 안 깹니다. 이 전저점까지 내려오지 않고 여기서 전저점 이탈을 안 하니까 어떻게 해요? 예, 추세가 쌍바닥 추세가 되면서 반등이 이렇게 나오면서 자, 요 전고점을 돌파를 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 전고점이 어딥니까? 40만원이라는 라운드 피겨이자 강력한 저항 가격대죠. 저항 가격대까지 올라왔어요. 근처까지 올라왔지만 자, 요 일봉 매도 타점이 파란색 선이에요. 요거 요 선을 딱 찍고 그 다음부터는 주가가 지금 20일선을 깨고 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20일선을 깼고 자 그렇다면 물론 내일부터라도 다시 반등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은 네, 자 이제 20일선 깨졌다는 얘기는 오른다 하더라도 다시 또 깨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거고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어디가 또 한번 반등의 포인트로 볼 수 있겠습니까? 여기죠. 자 이렇게 일봉 매수 타점이 주가가 떨어지면은 요런 자리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요렇게 지금 지지라인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지라인이 이렇게 내려갈 때도 있고요. 또 지지라인이 이렇게 또 올라갈 때도 있어요. 주가의 움직임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런 포인트를 계속해서 이제 홍준식에서 말씀드리고 또 여러분께 요 리포트를 제가 지금 계속 만들어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요 리포트에 또 이러한 반등의 포인트가 제가 딱 차트에 찍어서 만들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꼭 보세요. 자 지금 말씀드린 에코프로 포스코 홀딩스뿐만 아니라 양극재 음극재 리튬 또 완성 셀 전해질까지 싹 다 대장주들을 묶어서 제가 만들어서 보내드립니다. 자 그래서 요 아래 연락처 있죠. 요 연락처에다가 예, 자 이렇게 2차전지라고만 문자에 딱 써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요것부터 먼저 보시고 또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2차전지 종목들도 요렇게 같이 보시면 좋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에코프로가 떨어질 때 포스코도 떨어지고요. 엔캠도 떨어지고요. 다 주요 종목들이 떨어지게 되면 다 같이 떨어집니다. 예, 자 LG에너지 솔루션도 떨어지고요. 떨어지는 정도의 차이와 그 다음에 또 반등이 나올 때예요. 반등이 나올 때도 올라가는 속도라든지 올라가는 퍼센트는 다를 수 있지만 움직임의 방향성 있죠. 방향성은 똑같은 방향으로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어떤 애는 이만큼 올라가고 어떤 애는 요만큼 올라가고 이런 차이는 있어요. 또 떨어질 때 어떤 애는 이만큼 떨어지고 어떤 애는 요만큼 떨어지고
그 떨어지고 올라가고의 높이의 차이는 있지만, 그죠? 높이의 차이는 있지만, 자, 방향성은 같다. 자, 그래서 지금 조정이 나올 때에, 자, 내가 갖고 있는 2차전지 종목들도 이러한 같은 패턴으로 보고, 자, 여기 왔어요. 예를 들어서, 포스코 홀딩스가 여기 오면 어떻게 될까요? 반등이 나오죠, 당연히. 반등이 나오면, 내가 가지고 있는 2차 종목이 에코프로나 포스코나 또 뭐 LG 엔솔이나 이런 자리에서 반등이 나올 때는 아 내가 갖고 있는 2차전지 종목도 반등이 나오겠구나 이렇게 또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을 같이 참고적으로 보시라고 요 2차전지 전망 주요 종목에 대한 리포트를 예, 여러분께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요거 꼭 받아서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또 2차전지 종목들이 조정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 자 물론 여기까지 안 떨어지고 또 다시 반등이 나와서 더 추가적으로 반등이 나왔으면 좋겠지만 지금은 기다린다면 반등의 포인트를 다시 한번 또 그동안 반등의 포인트가 됐던 일봉 매수 타점에서의 반등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